네, 오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지금 5명의 전문가 가운데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아진엑스텍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화오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상승장에 하나마이크론 관심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GST에 주목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에코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증시가 계속 2700선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가 뭐 소폭 좀 반등을 해줬다라는 점에서는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엔비디아가 이제 GTC를 앞두고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좀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점에서 뭐 상승 출발은 하겠습니다만 상승폭이 뭐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좀 반응을 한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애플과 알파벳, 즉 구글이 협업을 하겠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역시 좀 관망세가 좀 나오면서 좀 강보합권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한국 증시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어저께 코스피 지수는 뭐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만 일단 지난주에 좀 하락폭을 좀 전체 많이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고 좀 상승 개수보다는 하락 개수가 좀 더 많은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라든가 바이오 섹터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해준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코스닥은 오랜만에 900선을 좀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FOMC 회의라는 좀 빅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주보다는 업종별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종목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포트에서 좀 실적이라든가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러면서 관망세 속에 일단 강보합권장을 예상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오늘 상승 출발은 하겠지만 상승에 대한 폭이 좀 미미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2700을 지난주에 넘었었죠. 2700을 넘어서면서 이 2700이라는 심리적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 굉장히 사실 긍정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그 다음날 바로 2700을 반납을 했고요. 전일 같은 경우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 국내 증시에서 2700포인트라는 건 굉장히 좀 무거운 벽이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도 뭐 엔비디아 반등을 했다고는 하지만 상승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장중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지수가 다시 올라가려면 지금까지 지수를 주도했었던 뭐 이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뭐 이전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막 전기차라든지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무언가의 주도주가 생기면서 다시 돌파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뭐 나쁠 거다라고는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상승에 대한 힘은 좀 줄어든 게 많이 좀 보여지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뭐 2차전지 말고 어떤 게 상승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반도체와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은행주들도 좀 부담스럽죠. 자동차도 지금 좀 부담스럽고 반도체는 미국에서 많이 못 상승하니까 이마저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바뀌는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도주는 국내에서는 반도체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 PBR주들, 배당 관련한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맞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은 이전과 같은 그런 힘을 발휘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날, 하락하는 날, 이렇게 좀 다
다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상승할 때에는 사실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힘이 좀 많이 떨어진 이런 모습들이 당분간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FOMC라는 이벤트를 소화하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전망들.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간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PPI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면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번에 FOMC 뭐 당연히 동결을 하겠지만 동결 이후에 대한 목소리, 어떤 목소리들이 나올지, 물가가 올라간 부분에 치중을 할지 아니면 경기가 좀 침체된 부분에 치중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시장은 방향성 잡을 수 있기 때문에 FOMC에 좀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장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저 PBR주가 일단 힘이 좀 빠지면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FOMC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뭐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로봇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장비라든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검사 장비를 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어기 쪽에 대한 생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지넥스텍이 상승을 이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로봇 모션 제어 쪽에 대한 부품을 삼성전자 라인 쪽에서 공급을 하면서 산업용 로봇 공급이 삼성전자발 작년 대비 두 배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탄력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삼성발 이슈와 좀 맞물리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바닥권에서 좀 동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 좀 이슈로 인해서 좀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분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정 자리를 이용하셔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 상단에 대한 저항대가 좀 존재를 해서 이 자리에서는 좀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이용하셔서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서 좀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기 때문에 아지넥스텍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지넥스텍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와 제어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향 로봇 납품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이 한화 오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실 조선 업체들이 좀 암흑기를 많이 거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한화 오션도 이 최근 들어서 한 3월 달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VLCC 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입니다. 이 VLCC에 대한 수주 가뭄이 있었거든요. 2020년 11월 이후에 39개월 만에 2월 23일에 하나오션이 이 VLCC 두 척을 건조 계약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39개월 거의 3년이 넘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VLCC 같은 경우는 이 계속적으로 중국이 거의 이 좀 앞서 나가는 수주에 있어서는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 외의 물량들은 일본이 소량 좀 수주를 했었고 국내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VLCC 계약한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중국에 있어서의 좀 실망을 하면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중국이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중국은 물건이 조금 품질이 국내보다는 좀 덜하거나 납기가 좀 더 오래 걸린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다시 국내로 넘어왔고 그런 모습들이 VLCC에 대한 수주로 이어진 모습이었는데 이 수주를 보면 수주 내용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러면 VLCC에 대한 추가 수주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오션이 뭐 가장 수주 기회가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가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은데요. 이 중국에 있어서의 실망감이 넘어온 부분들도 있고 친환경 추진 방식의 VLCC 선까지 이루어진다라면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하나오션 이 VLCC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배들도 있겠지만 VLCC 중심으로 해서 이 추가적으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암흑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24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화오션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VLCC 두 척을 수주한 점 그리고 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